자, 여러분, 오늘 감상하실 것은 토끼 꼬리입니다. 토끼 꼬리. 근데 갑자기 왜 깼어? 자야지 토끼 꼬리를 갖다가 볼수 있는데. 알았어, 아빠가 재워줄게. 으이샤, 으이샤. 아이고, 토끼 잘 잔다. 잘 잔다, 잘 자. 여러분, 토끼 꼬리를 보기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머리가 있죠? 귀가 있죠? 몸통이 있어요. 토끼꼬리는 여기에 여기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여기 토끼꼬리예요. 굉장히 보기 힘드실 거죠. 왜냐하면 쫑긋 세우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요만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자. 빨리 재우고 우리 토끼꼬리를 감상해 봅시다. 자자자자. 잘 잔다 우리. 여기 토끼꼬리 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토끼 다리예요. 뒷다리. 일반적으로 토끼 뒷다리 잡으시면 토끼 팔짝팔짝 뛰고 난리 납니다. 근데 이 토끼가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도 온순하죠. 그리고 아이고 잘 잔다, 아이고 잘 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해 주세요, 칭찬. 어이구 잘 잔다. 뒷다리 잡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토끼가 야생의 본능이 없는 겁니다. 이 완전 폭망한 토끼입니다. 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안심하고 자는 건 좋은 거지만. 뒷꼬리가 보이시죠? 항상 꼬리가 이게 붙어가지고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그런데 불구하고 토끼꼬리를 보면 굉장히 길어요. 길어요. 여기까지 꼬리가 있고요. 여기가 털이에요. 신기하죠? 이야, 대갈빠리가 이만한데 토끼꼬리가 이만해요. 이야, 알았어. 자. 아이고, 아빠가 미안하다. 자자. 여러분, 토끼꼬리가 이렇게 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길죠? 저도 몰랐어요, 사실. 우리 토끼는 기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야, 토끼 꼬랑지가 이만이긴 해. 이야, 토끼. 자, 여기까지입니다. 토끼꼬리는? 자, 여러분, 굉장히 길다. 이런 의미죠.